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탁 7개년도 기출 문제 좀 풀어갈 겁니다. 먼저 공탁법의 출제 경향들은 일단은 기출 문제 반복이 거의 75% 이상 돼요. 여기서 약 75%에서 약 80%가량이 기출 문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하더라도 14개, 15개는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금년에는 주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형사공탁 부분들이 규칙이 개정됐어요. 규칙 개정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 애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공탁 선례가 몇 개 중요한 선례가 몇 개 나왔는데요. 작년 나온 선례 중에는 종전에는 채권 가압류하고 천하청원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종전 판례가 이런 경우는 집행공탁도 안 되고 변제공탁도 안 된다. 이게 종전 판례에 있었어요. 공탁을 부정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선례가 개정돼가지고 채권 가압류하고 천하청원 압류인 경우에는 그때는 집행공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즉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그런 집행공탁이 가능하도록 선례지정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금년 시험에서 꼭 출제될 부분들이에요. 자, 기출문제를 먼저 쭉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1절 공탁의 법적 성질인데 법적 성질은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죠.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법으로 보는 공법관계설이 있고 그러지 않고 사법으로는 사법관계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법관계설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하게 돼요. 공탁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승유처 기간 시효 기간을 이거를 5년으로 봅니다. 또 공탁금이 어떤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유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 다시 진정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이 권리자는 그 지급이 채권 후 준 점유 변제와 한계없이 이 변제와 무관하게 공탁관계는 끝이 나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가 다시 지급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에 관해서는 공탁과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나 또는 이재판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불수리하기 때문에 국가를 항도로 해가지고 공탁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고에서는 사법관계에서는 그 공탁이 이루어진 절차를 일정해 사법상의 인체계화로 봅니다. 즉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절차로 보게 돼요. 따라 사법상 인체계화로 보는 경우에는 지급청구 승유처 기간 이것도 1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전 권리자에게 아니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채권의 준 점유자 일단 변제가 아닌 경우 이 변제가 아닌 경우에는 진전 권리자는 다시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사법상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공박 관계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 팔레오 줄이고 공탁 실무예요. 버터 성질은 7년 동안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출제된 것이 아마 10회, 10회에 한번 출제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2절 공탁서 관할 문제, 관할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 이루어져요. 자, 1번 먼저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해 보냅니다. 1번 저당 채무의 변제와 그저당 설정 등의 말소를 동시행하기에는 특약은 사실 없음에 불구하고 특약이 있는 것으로서 공탁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공탁가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번이 틀렸죠. 그런 특약이 있는 것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 특약 유무를 공탁관이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공탁을 해온 경우에는 공탁관은 수리할 수 없다가 들렸죠.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수리해야 되는데 공탁을 수리하더라도 이를 공탁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들렸고요. 2번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로 보관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채무이행제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 보관자 선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속납부 절차법 52조 53조 규정들이에요. 공탁물 보관자 선임 사건인데 이 공탁물 보관자 선임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첫 번째 민법상 변제 공탁의 경우에 돼요. 민법상 변제 공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변제 공탁을 하는데 대법원장에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가 그러한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요. 그런 경우는 관할이 이게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이어야 돼요.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다가 공탁물 보관자 선임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은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상대방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기재사항이 되지 않아요. 피공탁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 명칭과 법인 등록번호하고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이 세 가지가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대표자 성명 주소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맞고 4번 불수리 결정할 경우에는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 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 명부로 송달시켜주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불수리 결정 원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원천적으로 공탁기울에게 철하여 보관합니다. 등기하고 다른 의미로 그랬죠. 등기 우리 등기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할 경우요. 각하 경우에는 첨부서류는 돌려줍니다. 첨부서류를 환부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그러나 공탁 경우에는 그런 공탁 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요. 어떤 첨부서류를 이거를 원칙 보관 원칙으로 삼습니다. 공탁과 등기가 다른 점이에요. 5번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맞는 질문. 자, 뒤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등 시금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탁사건을 모두 그런 것 찾아보면 되네요. 밑에 있는 규칙 2조에 관한 문제들인데 변제공탁의 경우는 해설 규칙 2조 있는 거 해당 시금원의 계속 중이거나 시금원에 처리한 쇠사건 신법의 정면 사건이어야 돼요. 사건과 화해나 독촉이나 조정사건에 관한 채무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 사건입니다. 재배당 후정공탁은 모두 허용되는 것이고 집행공탁은 오로지 가함대 해방공탁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취공탁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럼 상호 가등기와 관련된 물취공탁은 관할이 없습니다. 포밍에 가라만한 물취공탁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관공탁은 직무부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에 보기 기억번 처리할 수 있죠. 1번 집행공탁의 경우는 248조 관련 공탁은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1번 가함대방공탁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음범, 소매에 가로하는 공통학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공통학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은 대리인 아니라 대제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 됩니다. 그가 처리하는 공탁 사무관에서는 원공탁관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맞고요. 대리공탁관 제도리, 대리공탁도안 제도. 2번 질문, 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 방법은 법정 서면인 공탁사하고 직업청 수사과 첨부 서면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나 심사 범위에 관해서는 절차적 법정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 요건도 함께 심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번도 중요 질문이죠. 중요 질문. 공탁관의 심사할 수 있는 심사의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심사 방법은 이거는 제출된 서면 가지고 서면에 의한 그런 형식적 심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심사의 범위는 두 가지, 청구하는 사람의 어떤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실청 요건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사 방법과 심사 범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질문, 공탁물 보관자는 물에 또한 보관된 공탁물품이 그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은 특별 사정이 있으면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먼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취구한 후에 이에 응하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얻어서 공탁물품을 유치권 등의 안기물체에 따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되는 전액을 물품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고 매각 허가 신청 비용이나 매각 비용 및 보관 비용에 관해서는 공탁 이후 별도로 출금을 해야 된다. 후단이 틀렸죠? 이거는 이게 물품 공탁의 매개에 관한 부분들인데 공탁된 물품을 매각에 해가지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공탁물 보관자는 먼저 공탁물 수령할 자에게요. 공탁물 사정할 자, 공탁물 수령을 할 자에게 먼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물품을 수령할 거를 최고로 해줍니다. 보관자가 먼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물품 빨리 찾아가십시오 라고 수령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도 그 수령을 하지 않으면은 이때 보관자가 법원 허가를 얻습니다.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매각시키는 겁니다. 이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시에는 이다 집행법 274조로 하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형식적 경매 절차가 돼요. 형식적 경매 중에서도 일종의 자조 매각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런 자조 매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공탁할 때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할 수가 있어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들을 이거를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할 수가 있어요. 자조 매각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무기명시 사채 소지인이 사채권자 집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공탁할 경우에는 시급법은 공탁서를 제외한 모든 공탁서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관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이나 신탁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이거를 보강공탁이 있다고 해서 보강공탁인데
그런 보강타경이나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는 시근본에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시근본은 그런 직무관할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보강터 경우에는 특질이 있는데 이거는 피공탁자가 없습니다. 피공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의 권리, 공탁금,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출고청구권도 없어요. 크게 두 가지 특질이에요. 5번 점은 변제공탁은 채무대응에 따른 것이어야 되고 토지 관할이 없는 공탁자는 변제공탁은 설사 수에 따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공탁자는 착오로 휘소할 수가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을 출급을 한 경우에는 하자가 취소되어서 공탁은 처음부터 위안공탁이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 관할 위반의 공탁은 변제공탁만 관할 위반이 문제가 돼요. 관할 위반의 변제공탁은 무효인데 무효이면은 공탁자가 이를 착오로 이유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할 위반의 변제공탁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런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공탁물을 취급하면은 하자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4번 문제 볼게요. 공탁서 관할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제 공탁서에 해야 되고 공탁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법원은 변제자 청구에 가요. 공탁을 지정하고 보관자를 선임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민법 488조 규정들이죠. 그런 경우에 이 절차가 비공사건절차법 52조, 53조로 한다고 그랬어요. 민법 488조에서 공탁을 보관자 선임 사건은 이거는 비공사건절차법 52조, 53조로 갑니다. 두 번째 점은 공탁 당사자가 관할공탁서와 멀리 떨어질 경우에는 공탁 당사자는 관할공탁서 이후 공탁서에서 금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관할위 사건의 경우인데 관할위 사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돼요. 먼저 관할위에서 그게 공탁 신청하는 사건과 관할위에서 공탁금 지급 청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관할위에서 공탁 신청한 경우에는 이거는 항상 금전 변제 공탁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탁은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공탁의 경우는 그냥 임으로 정한 공탁서에 공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할의 공탁 신청할 때는 두 번째 이런 경우는요. 자, 공탁서는 이것도 한 통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 신청할 때는 공탁서를 두 통 제출하면 관할 공탁의 경우는 한 통만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관할위에서 공탁금 지급 청구 사건들은 이거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여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불문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이거는 금전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않은 경우에 돼요.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청구자가
관공서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해주는데, 여기는 법인 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에요. 법인 후 그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을 청구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관할위에서요, 관할위에서 공탁금 납입할 때, 공탁금 납입 시에는 공탁을 납입할 때 항상 원칙 관할공사소 공탁관에 공탁관 후 그런 가상계좌,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상계좌 납입, 이게 원칙이 돼요. 그리고 계좌 세번이 앉는 경우는 보충적으로 그 관홍터 공탁관 후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가상계좌의 원칙이 돼요. 이 관할의 사건들은 여기요. 그리고 공탁 신청이나 직업 청구 경우는 공통적으로 접수공탁서하고 관할공탁서가 생겨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관할공탁서가 이게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중에 하나가 시금법원이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이 공탁 신청할 경우, 공탁 신청은 이거는 토지 수용, 사용과 관련된 보상공탁 경우는 관할위에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인데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들어갈게요. 4번에 3번 질문,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이국인이나 제1국민의 변제공탁은 지참채무 경우라도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가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공탁서에 공탁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특별사항이죠. 규칙에서 그런 대법원 소지 공탁서에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원 공탁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먼저 이게 지참채무 경우요. 지참채무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가 특약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 공탁서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이 틀렸고요. 4번, 여신 전문 금융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 업자의 본점이나 주중사무 소재지 공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고요. 5번은 시금법원에 관한 직무관을 아까 했던 분들이죠. 해당 시범의 계속 중이거나 시금원을 처리한 쇠사건 시법에 적용받는 사건과 화해나 독촉이나 조정사건에 관한 세무내용서라는 변종공탁은 시금구원공탁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자, 5번 문제. 공탁권과 심사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탁권은 실제로 심사권이 없는 겁니다. 맞고요. 그리고 2번, 형적 심사권이 없는 공탁권에서는 조무명령 이후부터 심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효로청구권이 이미 아무 요청을 떠난 이후로 효로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2번 어떤 질문이죠? 효로청구권이 압류청구가 되면은 그 피공탁자는 효로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은 반복되는 질문이죠. 반복되는 질문. 저당청구 변제는 원칙적으로 설득능력 말소에 앞서서 먼저 이행되기 때문에 저당청구 변제와 설득능력 말소를 동시에 하거나 특약을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했던 소유자가 그 변제공탁할 때 그저라 설득능력 말소에 소유될 일체소유 교부를 반대급 불한 경우는 이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공탁가는 그런 특이응대원에서 심사권이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질문, 공탁 신청 시 공탁사하고 청부 서면을 기재체로 봐서 공탁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면 어느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해 면책을 놓고 자는 채무 보증자 일경각한 경우는 공탁 신청을 불수라는 겁니다. 맞고. 5번 공탁 관한 조사 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으면은 보증이나 취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신청인에 의해 응하는 경우는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허단히 드렸죠. 공탁은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접수 자체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요거 만일 불비한 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증이나 취하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보증불응이죠. 보증불응. 보증에 불응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접수는 꼭 해줘야 돼요. 접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불수리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접수 자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불수리를 갔던 거를 구도로 불수리를 할 수 없게 돼요. 반드시 불수리 결정,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자, 3대의 공탁 당사자 문제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과랑 절대 이루어져요. 당사자 문제. 첫 번째, 공탁을 정리해야 하는 당사자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건 전제 문제네요. 일반 납세 담보 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임이나 연납 등 허가를 구하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지만은 영업의 공탁은 제3자 공탁에 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고요. 우리 이제 공탁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제3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3자 공탁의 가능력, 허용 여부. 먼저 변제공탁은 제3자가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공탁은 제3자가 공탁할 수가 없어요. 자, 보증공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재판사원 보증공탁 이거는 제3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납세담보공탁이 제3자 공탁이 허용되는 여부인데 이거는 제3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2년도 개정공탁실무 개정 전까지는 이거를 종전에는 제3자가 공탁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종종 공탁실무책에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 개정된 후에 납세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견해를 바꿉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잘못됐다고 그랬었어요.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개정되어야 되는데 제 맞을 거 개정을 시켰나 봐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승제시험에서는 이게 실제 이루어졌어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납세담보공탁, 그러나 영업보증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보관공탁, 월치공탁, 제3자공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제3자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변제공탁과 대배당보증공탁과 납세공탁 이 세 가지에는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영업보증공탁은 공탁 신청 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하여 손해배상 채권자인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업부터 공탁세에는 피공탁료는 두지 않습니다. 공탁에서 피공탁자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피공탁자란 자체가 이게 없는 공탁. 이게 첫 번째가 영업보증공탁이에요. 그리고 가압류 해방공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암리 해방탁도 피 흔들었던 채가 없어요. 보관공탁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는 피공탁자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3번째는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대채무자나 보정인은 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하나야 공탁할 수가 있다. 3번이 들렸죠? 이게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돼요. 자,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경우에는 그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이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도 할 수 있어요. 틀린 질문이고. 3번 보관공탁 성질상 제3자가 무기명시 채권 소진 등을 가름하여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자 공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번 물체공탁의 평등한 국가이고 물체공탁 공탁자는 소송사나 법정대리인 또 등기신청으로 법정되어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 물체공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명에 가름하는 멀티공탁과 상호 가등기와 관련된 멀티공탁이 있어요. 소명에 가름하는 멀티공탁의 경우는 공탁자가 될 사람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상호 가등기의 경우는 휴사를 세울 발기인 등이나 또는 휴사예요. 물체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가 되는 사람, 피공탁자는 모두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공탁의 경우는 공탁원이 되는 것은 또 금전에 한하게 돼요. 물체공탁의 공탁자, 상호 가등기의 경우는 휘사나 또는 발기인 등이고, 휘사나 또는 발기인 등이고, 그리고 소명에 가름하는 경우는 소송 당사자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뒤에 2번 문제 볼게요. 공탁 당사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처럼 접은다네요. 1번, 가암리 해방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원시로 없다고 그랬죠. 없는 것이고, 공탁 신청 시 기지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재판단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제3자도 담보증을 받을 제재로 공탁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제3자는 이 장달 제천하여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맞고,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비고란. 변제공탁을 제3자가 할 경우에는 이때는 공탁의 원인 사실란이에요. 공탁 원인 사실란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재판단 변제공탁을 제3자가 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만난 질문이고 3번, 영업보조공탁은 제3자가 공탁하는 거 흔들 수 없다고 그랬고, 4번,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대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됐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당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해야 돼요. 5번,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 채무자이고, 가압류 채무자 아닌 제3자는 해방공탁할 수 없는 겁니다. 맞고요. 3번 문제,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전제 문제네요. 옳은 거. 기획번,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피공탁서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주소를 서명하는 화면을 첨부해야 되고 주소가 불명 경우는 불명사유 서명 서면 첨부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변제공탁할 경우는 첨부 서면이 이런 것들이 첨부 서면이 돼요. 그리고 주도 서명 서면이에요. 서명 서면을 첨부를 해야 되고 주소가 불명이면은 그때는 불명 사유 서명 서면을 첨부합니다.
자, 이거를 첨부하는 이유는 변정터 경우는 공탁에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첨부 서면이 변정터는 두 가지가 첨부 서면이 돼요. 기업은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수용부 상호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지난달 사업 시행지가 성립된 경우에는 가처분자가 부당한 채권에 관해서 권리교통을 다투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채권자 불확실세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에서 가처분 채권자와 가처분 채무자가 그 채권 후 권리교통을 다투지 않는 경우요. 권리교통을 다투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경우죠.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령불능 사유가 됩니다. 수령불능의 변제공탁 사유가 돼요. 변제공탁의 원인이 다른 거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자 불확실세가 되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수령불능 사유가 됩니다. 니어만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은 보상금 공탁의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 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 소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 토지 소유만 기재만 되는 것이고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 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관계인 등이 있어 관계인 등. 관계인 등은 토지의 저당권자, 토지 압류권자, 토지 가압류권자 등이에요. 그런 관계인 등은 이거는 공탁서에 어느 날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계인 등은 공탁서에 어느 날에도 기재하지 않아요. 디귿번 맞는 질문이고 1번 금리채권의 일부에 관해서 압류가 있어서 저당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만 공탁할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미음범 채권에 관해서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지담채무자가 그런 공탁할 경우는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4번 문제 공탁의 당사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분들이에요. 여러분 현재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 행도에서 출고처분권 확인 표소를 제기해서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고를 양도받지 않더라도 확인 판결을 받아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이것도 이 확인 판결은 원래 확인이 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변제공탁을 하게 됐어요. 이때 병은 여기 실제 보상 채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변제공탁을 해놓은 사안이에요. 그러면 병은 실제 보상 채권자가 돼요. 이미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인데 다만 이 권리인 공탁금 출고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탁서 기재로 판명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을로부터 이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받아야 돼요.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공탁금 출고권 양도를 구하고 양도 통지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공탁금 출고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양도하고 양도 통지하라 이게 이행의소가 돼요. 이행의소. 그런 이행의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4번에 1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2번은 법인이나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맞고 3번 등기보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그 공탁은 상수인의 공탁으로서 유도라는 겁니다. 맞고
4번, 지평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공탁은 아무런 법원을 구성하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4번의 두 번째 점을 공탁은 피공탁을 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탁이 무효될 수 없는 것이고 공탁할 때 피공탁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평공탁의 경우는 나중에 채권자가 배당 절차에서나 확정되는 거예요. 지평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 원칙. 그런데 피공탁자를 기재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재하는 A는 딱 두 가지예요. 채권 일부, 채권 일부가 압류되어 있어요. 이를 이유로 재산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을 공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 시. 또는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재산 채권자가 공탁할 경우입니다. 지평공탁에서 제 피공탁을 기재할 경우, 기재할 경우는 딱 두 가지가 A가 돼요. 채권은 일부 감료되어 있는데 그를 이유로 채권 전액을 공탁하든지 또는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할 경우에는 그때는 기재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기재하지 않아요. 5번은 반복되는 질문들이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5번 문제. 공탁의 상사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 문제네요. 1번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공탁자 아닌 제3자는 피공탁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 철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제3자가 피공탁자로서 철거청구권 확인 후를 제거하면 확인 이익이 없는 겁니다. 2번 상대적 불합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공탁금 출구청구에 관해서 채권 압류 추천을 하던 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을 상대로 해서 그 공탁금을 출구권이 출신 채권자의 채무자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판례도 집행이든 공탁이든 자전하는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이때 공탁금 출구청구권을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을 구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탁이 된 경우죠. 피공탁자를 여기 병, 을 또는 병 이렇게 공탁이 됐어요. 이 채권자인 A가 여기에 관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가 을을 상대로 해서 공탁금 출구청구권에 그런 확인을 구하는 그런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출구청구권이 이게 을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해야 돼요. 추심 채무자에 있다는 확인과 그러자 만일 자기에게 있다는 즉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확인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해서는 안 돼요. 출심 채무자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2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3번은 반복되는 질문이죠. 자연인이 사망하면은 당사 등록을 소멸하지만은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하겠는데 이미 사망한 경우는 공탁은 상생의 공탁으로서 유효라는 겁니다. 3번에 들렸고요. 4번 주택임대법상 대항력자들 임차인은 보증만한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은 주택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집행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도 출제되기 시작 안 했다가 출제 안 됐다가 출제되기 시작한 부분들이에요. 가압류이죠. 가압류예요.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인데 이게 가압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의 양수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임차주택 양도한 양수인 이 사람은 성격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수 성질은 이거는 법률상 당연 승계로 보는 겁니다.
상계가 되는 것이고 그 자는 종전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면접적으로 인수하는 면접적 채무 인수인이 돼요.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접적으로 인수하는 면접 채무 인수로 보는 겁니다. 주택 양수인은 그래서 가압류의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가압류 이후로 주택 양수인이 여기에 집행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탁 경우는 여기 자기가 주택의 양수인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꼭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겠죠? 등기사항 증명서. 자기 앞으로 등기된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가압률 이후로 집행타하는 겁니다. 4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 가압률 채권자의 가압률 채무나 집행권으로서는 제3자 간 해방특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즉 제3자가 해방탁을 할 수 없는 논거가 돼요. 논거. 자, 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문제 볼게요. 1번.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압류 해방탁의 옥점물은 금전만이 가능합니다. 맞고. 유가증권은 흔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번.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정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 염려가 있거나 공탁의 과다한 비용이 요한 경우에는 변제는 법원 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경량하나 시가를 확립하여 대부분 공탁하는 겁니다. 맞고요. 1번에 2번 제문은 이게 부동산 공탁을 부정할 때요. 부동산 공탁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공탁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가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민법 488조, 여기 490조, 490조 해가지고 이거를 법원 허가를 가지고 매각해가지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겁니다. 490조는 부동산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2번처럼 가야 돼요. 3번, 상호 가등기관 공탁 경우에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공탁할 수가 있다. 틀렸죠? 상호 가등기 경우는 월치공탁이기 때문에 월치공탁은 금전만이 가능합니다. 4번 김영실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수령할 자가 적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설을 하거나 또는 양도용서를 첨부해야 돼요. 배설을 하거나 배설을 한 경우는 양도용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배설을 하지 않았으면은 양도정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5번 제문.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련 공익사업 토지사용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공유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할 것에 가름하여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고상을 지급하게 될 때는 현금을 지급해야 돼요. 현금 대신 채권이나 이루고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원칙은 항상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이에요. 소유 보상금 경우는 보상금 지급은 이거는 금전 보상의 원칙이에요. 자, A적으로 유가증권이 A적으로 그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A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소보로 맞는 질문이고요. 자, 제2장 공탁하는 절차인데요. 공탁 절차. 신청 절차에서 1번 문제. 공탁 신청 절차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본다네요. 1번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전 공탁 사건에 관한 공탁금 철거 또는 유서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전자적으로 지급한 거죠.
그런 전대적 직업 청구 사건인데 전자적으로 전자 공탁금 지급 청구하는 사건들이에요. 청구할 때는 첫 번째 그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이어야 됩니다. 이것만 전자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규칙 22조하고 규칙 33조 이게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규칙 22조는 이게 첨부 서면의 생략 규정들이에요. 규칙 35조는 이거는 일괄 청구 사건인데 전자적으로 할 때는 이거를 적용을 배제하게 돼요. 전자적으로 지급 청구이기 때문에 여기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이면은 이때는 공탁의 통지서, 공탁 통지서 변제 공탁 경우죠. 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첨부벌이요. 전자적으로 지급 사건의 경우에요. 1번 왔는 질문이고요. 1번 공탁을 하는 사람은 공탁 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 사무처리와 동일하게 우편으로 공탁도 할 수가 있다. 2번 들렸죠? 우편으로 하는 거, 우편에 의한 공탁 신청 세 가지 공탁 신청이나 또는 공탁금 지급 청구 신청이나 또는 공탁서를 상정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이공인이나 제공인 변동탁은 그 지청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 서울지방정부탁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4번 질문은 별표 시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파단 관제인이 파단 채권을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채무이행지가 파단관제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관할 부분에서 출제 안 된 선례가 하나 있어요. 관할 부분에서 출제 안 된 선례. 지금 공동수호체가 있어요. 국가에 관해서 일정한 공사자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수호체에서 이 사람들이 그 출자 비율에 따라가지고 대금 청구 약정을 갖고 있어요. 공동수호체의 경우는 출처 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이 공사금 채권은 원래 공동수호체의 경우는 조합이라고 하죠. 조합이면은 조합의 이 채권은 조합의 합의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처럼 출처 비율에 따른 대금 청구 약정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의 가범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수구체가 그런 납세 증명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즉 체납사항이 있어가지고 납세증명서를 교부를 발표한 경우 그러면은 이게 그 수령증명서가 돼요. 이런 경우는 공따음 이 공사금 채권을 수령하지 못하는 수령불능사유가 돼요. 그런데 국가의 경우는 가본 채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 주소지 공탁소 이쪽으로 공탁하는 겁니다. 공탁에서 관할에서 이 지문이 출제 안 되어 있고 1번에 4번 지문도 이것도 출제 안 되겠다가 그때 출제 이루어졌고요. 5번 지문 공탁의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원인 사실과 관할이 정렬하고 공탁 종료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한 건의 공탁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괄공탁이라고 합니다. 일괄공탁. 일괄공탁은 당사자가 다로라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원인 사실과 관할이 동일하고 공탁 종료가 동일한 경우 그때는 일괄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일괄공탁하고 일괄청구는 꼭 구별되는 거죠. 일괄청구는 공탁금 지급청구할 때 생긴 문제예요. 일괄청구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그리고 그 사유가 같아야 돼요. 사유가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서 일괄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청구는 요건 세 가지, 일괄 공탁과 구별되는 개념들이고요. 대표 2번 문제, 공탁 신청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자 문제네요. 1번,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각자 금액을 나눠 기재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으로 보는 겁니다. 맞고. 자, 이것도 재파단 보증공탁 관련돼가지고 나온 판례와 선례 부분들이에요. 자, 각각을이 이렇게 5천만 원을 보증공탁을 해놨습니다. 자, 이처럼 그런 수인이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탁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각 지분, 그 지분이 이게 균등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액을 담당한 자가 있으면은 그들끼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중 1인의 채권자, 이 사람의 채권자인 A가 그 지분의 행들은 2,500만 원을 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출신명령을 받은 경우에요. 자, 보증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보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A는 2,500만 원에 해서 출신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2번의 1번 점은 이거는 보증공탁 관련 문제들이고요. 2번 점은 변제공탁에서 피용도 지정은 전적으로 공탁자 행위로 정리되는 겁니다. 맞고. 3번 복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채권액을 한정이 어려울 경우에도 어렵게 복수 채권자들을 일괄하여 피공탁으로 표시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3번이 들렸죠? 일괄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애가 거기 3번 있는 거 해설 있는 거 볼게요. 공탁을 할 때 저처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요. 공탁자는 저처채권자 명령을 붙여서 미환급허 전액을 전부를 하나의 사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괄공탁을 허용하는 애기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5번 부동산 자체는 변제공탁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5번 점은? 아까 봤던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매각하거나 또는 경매시켜가지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또 쉬고 하도록 합니다.